저는 홍콩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김성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지내시죠? 제가 오늘 홍콩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홍콩 여자분을 섭외해서 오늘 지금 이른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할 건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Y입니다. HY? 네, 유튜브 채널. 아, HY. 네. 깽도. 깽도우이. 우이. 깽도우이. 저는 홍콩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김성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먹어라, 빠뚜따. 내 종이게. 아이. 제가 좋아하는. 그럼 강 시장님 좋아하는 거. 아니, 그냥 저기 크리스타 좋아하는 걸로. 아, 제가 좋아하는. 그럼 시우마이부터 시작할 거예요. 아, 시우마이부터 시작? 맞아. 여기 시간대별로 메뉴랑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은 안 돼. 지금은 8시 반 넘어서 지금 행사하는 거. 오케이. 죽 하나랑 아무거나 하나 시키고. 네, 그럼 죽 하나. 한국 사람들은 김선 메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좀 진짜 홍콩 사람이 좋아하는 거. 이거 너무 많아. 오케이. 보통 홍콩 여자들은 몇 가지 먹어요? 아, 우리 아침에는 많이 먹지 않아요. 깜주, 함, 소이콕, 하마이. 맞아요. 오케이. 근데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네. 왜냐면 홍콩에서는 아침 때 그 값이 더 비싸, 아, 더 싸요. 오케이. 저는 절반 아주 좋아요. 오케이. 절반 하나씩 시키면 그렇게 할 거예요. 아, 미안해요. 아니. 처음에 와서 이거 세트. 아, 세트. 선택해야 돼요. 세트. 세트 그리고 할인. 할인. 오케이, 오케이. 디스카운트 가지고 있는. 두 개가 32.8불이요? 네. 오케이. 그러면 죽 하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같고. 아! 여기 있다. 오케이. 일단 싸우 영쪽 오리 오리. 유튜브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? 3년 전부터? 3년 전부터. 나 오토바이 호흡갱. 제가요? 나. 진짜? 진짜요?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세요? 오토바이 라이센스 있어요. 아, 명함으로. 혹시 그 이종 소형. 소형. 근데 무서워. 안 좋아요. 그냥 면허증 따기만 했고. 이거는 현진 맞고. 혹시 너무 많이 싶어요? 아니. 저에서 당장 제일 좋아하는 거 소스. 아, 강 실장님도 오토바이 나왔는데. 근데 면허만 있고. 아, 자주 타는 편. 아니, 한 번도 안 탔어. 아, 그럼 그냥 그 친구가 이종 소형. 아, 나 한국에 이종 밥 하는 거 있잖아. 조개. 원동기. 원동기 조그만 거.
이종 소형이 큰 거. 네, 제가 한국에서 유학 갔을 때 원래 그 이종 소형 엄마를 따고 싶은데 불합격했어요. 넘어지면은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. 근데 나 땄어요, 친구랑. 한 번씩? 한 번씩? 딱 한 번, 딱한 번. 연습? 연습 몇 번 하고? 학원 다녀서. 학원. 겨울에 시험 봐가지고, 막, 눈 오는 날 시험 봐서 되게 막. 눈 오는 날. 무서웠어, 되게. 바닥 뭐 얼음 있고. 맞아요. 밤에, 그리고 밤에. 옛날에 막. 시험 볼 때. 그리고 저번에 태국 갔을 때, 태국. 타이랑. 파타야. 거기서, 그때는 거기는 너무, 가오청, 몽콩길. 맞아요. 그래서, 교통이 안 좋아서, 한번, 하루 동안,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했는데, 좀 무서웠어요. 저는 지난 여름? 이번 올해 여름은, 2박 3일? 2박 3일 제주도 오토바이 투어 갔다 왔어요. 혼자로. 3일. 홍콩에도 오토바이 있어요? 네. 나중에 한번 태워줘. 텐좀 괜찮아요? 뒤에. 뒤에. 위험하지 않은. 근데 두 명 탈 수 있는 오토바이예요? 네. 헬멧도 있고. 네. 가끔씩 아빠. 이 크리스탈이 특이하게 오토바이를 타거든요, 오토바이. 저도 홍콩에서.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오토바이를 탔었고, 되게 특이해서 막 기호삼비. 자, 조심 운전하세요. 자. 한 번 없어. 이거 로바. 아, 외국 분들이 다 집 알려준 칼. 슈마이. 외국 분들이 다 좋아. 1등. 슈마이. 자꾸 이름을 까먹어, 자꾸. 로바꼬. 이게 되게, 누가 만들어서 되게 건강이 되게 좋아, 건강이. 약간 어묵 맛이 나는데, 이게 물을 갈아서 만든 거라서 되게 좀 소화에 좋은 그런 음성. 그 홍콩 사람들은 진짜 아침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. 네, 조금밖에 안 먹고,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되게 오래 앉아 있고, 아무튼 조만간 또 다른 먹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재. 바이바이.